네, 계속해서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호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 원희룡 지사가 직접 제주도는 피난처가 아니다 이런 호소를 하기도 하고 또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왜 이런 모습 보였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어제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제 미국 유학생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유학생은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해서 이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는데요. 입국 닷새 만인 이 지난 20일 지인 3명과 함께 관광 목적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 제주에 온 날부터 근육통과 인후통 등의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이 4박 5일 동안 제주 곳곳을 돌아다녔는데요. 이 지금까지 확인된 곳만 20곳이 넘습니다. 특히 테마파크나 우도로 가는 배편 등 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이 도내 2차 감염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접촉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40명에 넘어섰고요. 이 최종 접촉자도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제주에 온 날부터 의심 증세를 보였는데 왜 공항에서부터 이 확진자를 거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 도민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출도착 당시에는 이 발열 증세를 보이지 않아서 이 공항 발열 감지 카메라를 통과했고요. 그 뒤에 이제 제주에 떠나기 전날인 지난 23일 이 병원에 들려서 약까지 받았지만 이 왜 관광을 계속했는지는 제주도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환자가 해외 방문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당시에 방문한 병원과 약국에 설치돼 있었지만 이 두 곳 모두 이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요. 이 의심 증상이 있었고 네. 또 이를 알아차려서 병원까지 갔는데도 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이 공항을 이용해서 다시 서울로 향한 건데 이 제주도는 이를 사실상 최악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또 사례도 있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어젯밤에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앞서 말씀해 주신 이 유럽 유학생 이 제주 7번 확진자는 방역 지침을 지킨 모범적인 사례로 제주도는 꼽고 있습니다. 네. 그제부터 유럽 입국자들을 상대로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대신 사흘 안에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제주 7번 확진자는 그제 밤에 제주에 와서 택시를 타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고요. 다음 날인 어제 오전에 곧바로도 택시를 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이 제주 7번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지킨 바람직한 사례라면서도 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들은 선별진료소에 연락해서 택시가 아닌 구급차 등 별도의 차량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이 도내 2차 감염의 우려가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제주도가 이 미국 유학생 확진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제주도가 조금 전에 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도를 여행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미국 유학생 모녀를 대상으로 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이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취한 제주도, 그리고 이 모녀가 방문해서 영업장을 폐쇄한 피해업소, 그리고 모녀와 접촉해서도 자가격리된 도민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되는데요. 이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이 제주에 온 당일 날인 20일 저녁부터 이 오한과 근육통 등의 의심 증세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제주 곳곳을 돌아다녔고요. 또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인 23일 오전에는 이 병원을 방문했을 정도로 증상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제주도는 법률 검토를 거쳐서 이 미국 유학생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이 제주도와 또 피해 업소,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현재 산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손해배상 전체액이 1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선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주도는 이 업소와 그다음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이 구체적으로 이 소송 작성, 소장 작성 등 이 절차에 착수를 하고요. 또 최종적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연이어 해외에서 다녀온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니까 이 도민들은 이 2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앞서 취재해서 이제 인터넷 기사로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이 제주도가 피난처가 아니라면서 한동안은 좀 관광을 오지 말아달라는 도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대구나 또 해외에 다녀온 이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제주 한 달 살이를 금지해달라던가 또 제주의 입도를 제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벌써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제주도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뭐 제주도민은 살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캠페인성 이미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의심 증세가 있는데도 제주 곳곳을 관광한 이 미국 유학생이 사실상 여기에 불을 붙였는데요. 이 자가격리 권고를 어긴 유학생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오늘 올라왔는데 이 하루도 안 돼서 서명 인원이 벌써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역 당국의 선제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 개개인의 위생을 또 지키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KBS가 말했습니다.